안녕하세요. K-NET에서 학원 천윤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휘문고등학교 1학년 내신 집중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예비 휘문고 1학년 반은 수업을 들으시면 좋으신 분은 당연히 휘문고 지원하는 학생들 또는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휘문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서 전범위에 대한 선행, 그 다음 휘문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가 있습니다. Advanced Reading Expert라는 책이 있고 그거의 2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부교재의 전범위에 대한 선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부교재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휘문고등학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데 매우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의 그 어렵고 고유한 듣기 문제를 대비해서 듣기 훈련을 미리 실시하는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전부 자체 교재입니다. 저와 저희 학원의 김진호 부장님께서 휘문고등학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로 올해 제가 만든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재 구성은 맨 앞에 이제 각 그 과에 대한 단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독해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독해하는 것, 빈칸 연습하는 것, 순서 나열 연습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장 삽입과 소고의 연습을 하는 연습 문제가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학원도 물론 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휘문고등학교 부교재에 대한 연습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만 제가 만든 교재로만 진행을 한다는 점, 특별할 건 없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재로 진행한다라는 점이 자랑 아닌 자랑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전시험 범위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R&D팀에서 만든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세션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의 그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휘문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실제로 내신 영어가 몇 점이 나와서 몇 등급이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전부 자체 교재로 진행 예정입니다. 네, 수업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일요일날 2시에 시작이 되죠? 2시에서 2시 반까지는 테스트 봅니다. 저희 학원은 모든 수업의 시스템이 동일하죠? 지긋지긋한 테스트 보고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듣기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토플이다, 토익이다, 톱스다 보다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듣기의 소재, 그 다음에 속도에 맞춰서 듣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 10분 쉬시고 독해 수업을 하게 되는데 독해 수업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에 2가 정도가 끝나게 될 것 같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지문 정도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3시간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후관리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후관리 시간은 다른 모든 수업과 마찬가지로 2시부터 2시 반까지 봤던 테스트에 대해서 1차 통과를 못한 친구분들이 남으셔서 단어 재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요일날 다른 학원을 많이 끌려가셔야 돼가지고 일요일날 1대1 클리닉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학생과 제가 따로 일정을 정해서 다른 날 등원해서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게 됩니다. 휘문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 내신 영어가 매우 매우 많이 어려워져서 먼저 1월, 2월에 선행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휘문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는 다른 학교의 내신 문제하고 또 다르고 수능과도 다르며 강남권의 다른 학교와도 다르기 때문에 휘문고등학교만의 고유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1월에 일요일날 저랑 휘문고등학교 예비고반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